신났죠. 김치 분쇄기 같아요. 네, 신나게 김장을 하다 보니 속속 완성된 김치들 깔끔하게 포장돼 트럭에 실렸는데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요? 독거노인이라던가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 아니면 그 외에 그 어려우신 우리 이웃들한테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배달에 나섰습니다. 저희 김치 배달하세요. 네, 좋은 일 하셨네요. 감사하죠. 아이고, 이렇게 맛이 많이 해오셨네. 어머, 네. 맛있게 생겼다. 맛 한번 보세요. 입에 맛있을지 조마조마했는데요. 예, 예, 예. 맛을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맛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39에 혼자가 된 후 지금까지 홀로 지내오셨다는 할머니. 집이 들어오면 허전하고 마음이 외로워요. 올겨울은 이 김장김치로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괜찮으세요? 응. 아유, 오늘 하루 뭔가 그 추운 야외에서 김장을 담근 게 진짜 이렇게 보람이 있네요. 직접 드시는 모습 보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이날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어려운 형편의 이웃 2만 5천여 가구에 전달이 됐는데요. 네. 날이 추워지면 걱정과 한숨이 앞선다는 분들에게 이웃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선물이 되어주었습니다. 네, 예. 좋은 일 하고 오셨습니다. 자, 2013 희망TV SBS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배우 정혜리 씨가 아프리카 앙골라 다녀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앙골라는 벌써 2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실 물 한 컵과 우유 한 컵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데요. 네. 안타까운 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가뭄과 굶주림의 고통으로 모든 생명들이 시들어가는 안타까운 땅 아프리카. 이번 여정은 2년 넘게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은 앙골라입니다. 앙골라의 남부 지역은 가뭄이 특히 심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메마른 바람만이 가득한 풍경은 이 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아, it was a river? Yeah. 여기가 강이었대요. 근데 2년 동안 물이 비가 한 번도 안 와서 그 모래만 있네, 모래만.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크고 넓은 이 강은 이제 완전히 말라서 바닥을 드러냈고 강에 살았을 생명은 물론이고 이 강을 터전으로 살아온 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구름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고 80%의 농작물이 모두 말라버려 18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가장 고통받는 건 아이들입니다. 마을에서 만난 두 살배기 아이 살라마오. 그런데 두 살배기 아이의 몸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영양실조가 극도로 심각해지면 단백질 부족으로 몸에 물이 차고 부어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벌써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고통. 아이는 온 힘을 다해 삶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앙골라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앙골라의 아이들 100만 명은 한 끼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어갑니다. 안타까운 비극의 한복판에선
희망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